네, 로드샤 화장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에이블 CNC가 새 주인을 찾고 있다 이슈를 준비해 오셨는데, 자, 미샤 하면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새 주인을 찾고 있는데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에이블 CNC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화장품 브랜드 미샤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 2000년에 브랜드가 생겼고 2002년 이대 앞에 첫 직영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아, 벌써 20년이 넘었군요. 맞습니다. 네. 제가 주위 남성분들한테 좀 미샤 화장품 아시냐 물어보니까 의외로 들어봤다, 안다 하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당시 국내 화장품 시장이 대기업에서 나오는 고가의 화장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샤 같은 경우 는 거의 전 품목을 3,300원에 판매하는 상당히 파격적인 가격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때 뭐 이슈가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화장품 가격의 거품을 제거해서 조금 저렴한 가격에 고퀄리티의 화장품을 판매하겠다는 그런 판매 철학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런 저가 정책을 쓰는 로드샵 화장품 브랜드들이 많아졌지만 사실상 미샤가 이런 브랜드들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미샤는 또 유명 연예인의 광고 모델로 기용하는 광고 모델로 기용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거 광고 모델을 보면요, 배우 김혜수 씨, 손예진 씨, 그리고 가수 보아 씨가 미샤의 광고 모델로 활동했고, 현재는 마블 시리즈의 스칼렛 위치로 유명한 배우 엘리자베스 올슨이 미샤의 글로벌 앰베서더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미샤 외에도 에이블 CNC는 어퓨, 초공진, 스틸라, 셀라피, 라포티셀 같은 화장품 브랜드를 11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미샤라는 브랜드 저희 집 근처에 로드샵이 있어서 그래도 좀 이용을 좀 하고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 주인을 찾게 됐는데 또 의외로 코스피 상장을 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에이블 CNC의 창업자는 서영필 회장으로, 서 회장은 섬유유연제로 유명한 피존의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창업 초기에 3,300원이라는 굉장히 저가 정책을 차용했음에도 성장세가 정말 어마어마했거든요. 아, 그러면 피존의 연구원이다, 화장품 회사를 창업한 건가요? 맞습니다. 네. 네, 브랜드 론칭 2년 만에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고 2005년에는 코스피에 상장했습니다. 사실 화장품 제조사 중에 코스피 상장사 가 많지 않거든요. 에이블 CNC는 미샤를 론칭하고 5년이 채 되지 않아서 코스피 직상장에 성공한 겁니다. 네. 당시 에이블 CNC의 성장세가 그만큼 매서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블 CNC는 실적 성장세만큼이나 주가도 굉장히 급등한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2005년에 에이블 CNC가 코스피에 상장한 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주가가 564원까지 밀렸습니다. 아, 5,000원 주식이었던 거죠? 100명가가?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2010년부터 한류 열풍을 타면서 주가가 다시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밀려오면서 그야말로 미샤 화장품이 정말 날개 돋친 듯 팔렸습니다. 2010년부터는 중국 시장에서 K-뷰티 열풍이 불면서 중국 본토에서의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네. 2012년 당시 에이블 CNC 주가가 64,000원을 찍기도 했는데 이게 2008년 가격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게 뛴 가격입니다. 564원에서 6만 원이면 100배가 넘는데요. 맞습니다. 네. 자, 일단 그야말로 방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면 한국 화장품사의 한 획을 그었던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에이블 CNC가 항상 좋지만은 않았죠. 경영 상황이 좀 휘청휘청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에이블 CNC의 실적을 견인했던 게 사실 8할은 중국 시장이었는데요. 네. 2016년 중국에서 한할령, 즉 중국 내 한류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당시 에이블 CNC뿐만 아니라 화장품 대기업들도 엄청난 타격을 입었던 사건인데요. 에이블 CNC의 경우 영업이익을 보면요, 2014년에 67억 원, 2015년에 177억 원, 2016년에는 243억 원으로 매년 성장세를 유지하다가 2017년, 그러니까 한할령 바로 직후 2017년에는 112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에는 19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면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말 그대로 한할령 때문에 회사가 고꾸라진 겁니다. 네, 정말 한한령 때문에 치명타를 받았는데요. 매출이 계속 줄다가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된 상태고요.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창업주라도
뭐 좀 다른 생각을 좀 할 텐데 경영권을 매각했다고요? 네, 창업주인 서영필 회장은 한한령 이듬해인 2017년 사모펀드인 IMMPE의 경영권을 매각했습니다. 예. 사모펀드는 창업주 지분 25.5%를 총 1,882억 원에 인수했고 이후 공개 매수와 유상 증자에 총 4천억 원을 투자하면서 지분율을 59.2%까지 늘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영필 회장은 제일 안 좋을 때 지분을 매각했네요. 맞습니다. 네. 회사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경영권을 매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사모펀드는 보통 저평가된 기업을 인수해서 회사의 재무 구조나 사업 부문을 좀 재정비해서 매각 차익을 내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사모펀드가 인수한 후에도 한한령의 그림자가 정말 깊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에는 19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고 2019년에는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2020년 이 화장품 기업들에게 정말 악몽 같은 한 해였죠. 네. 바로 코로나19가 창궐을 했습니다. 당연히 해외 관광객 모두 끊겼고요. 모두가 마스크를 쓰면서 화장품 수요도 급감했습니다. 국내와 해외 모두 마찬가지였죠. 2020년에 에이블 CNC는 680억 원의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 2021년에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영업 손실 2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경영권을 인수한 사모펀드도 그야말로 악몽이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 경영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코로나까지 겹쳤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기한이익 상실까지 발생을 했다고요. 뭐 맞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기한이익 상실, EOD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이자를 밀리지 않고 잘 내거나 또 원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만기 연장이 일반적으로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빌려준 자금을 다시 갚아라, 회수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기한이익 상실입니다. 네. 사모펀드가 에이블 CNC를 인수할 때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끌어와서 인수 자금을 만들었거든요. 에이블 CNC 실적이 막 곤두박질 치고 주가도 급락하고 하니까 너네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더는 못 믿겠어. 그러니까 빨리 갚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금융기관이 만기 연장을 한 것보다는 돈을 회수하기로 결정을 한 거군요. 자, 그러면 그만큼 경영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건데 어느 정도는 안 좋았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계속 적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었고 예. 이게 사실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좀 경영 정상화까지 기다릴 수 있었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상황일 수가 있는데요. 사모펀드가 에이블 CNC를 인수한 후에 회사 대표가 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6번이요? 맞습니다. 네. 2021년부터는 그 사모펀드 내에 IMM 오퍼레이션즈 그룹의 김유진 대표가 직접 에이블 CNC 대표로 내려왔습니다. 정말 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정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건데 이게 실적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2021년까지는 영업 적자였지만 2022년에는 연간 100억 원으로 흑자를 냈고요. 올해 1분기에도 4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상대적으로 좀 선방했다, 호실적을 냈다라는 네.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게 결국 신뢰의 문제거든요. 회사가 정상화되기까지 시간을 주고 좀 믿고 기다려주겠다 하면 괜찮지만 이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서 이걸 거부한 거기 때문에 결국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가 지금 다시 그 에이블 CNC의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다수의 인수 후보자들이 매각 입찰에 참여했는데요. 재무적 투자자보다는 전략적 투자자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럼 뭐 사모펀드가 손해를 보는 상황은 아닌 거죠? 사실 그거는 그 매각가를 좀 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시간을 두고 이게 경영 실적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기다려준다면 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이야기하실 때 재무적 투자자보다는 이 전략적 투자자가 더 많았다,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회사에 투자하는 그 투자자를 재무적 투자자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 약어로 FI, SI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네. 이게 재무적 투자자는 말 그대로 경영권보다는 오로지 차익만을 추구하는 투자자입니다. 부족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되면 수익을 되찾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전략적 투자자는 똑같이 자금을 지원하긴 하지만 경영권을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거나 하는 식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건데요. 에이블 CNC
그 인수 후보자로 전략적 투자자가 더 많이 참여했다는 거는 회사의 중장기 성장성에 조금 기대를 하는 그런 후보자들이 많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직 그 분입찰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에이블 CNC의 실적 회복세 때문에 시장의 평가는 나쁘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네, 일단 뭐 전략적 투자자가 많다는 것은 그 에이블 CNC의 경영에 대한 그런 기대가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고맙습니다.